누구나 한 번쯤은 바닷가 갯벌에서 즐거웠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소재로 관람객에게 독특하고 새로운 발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시회가 있어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천 기억의 집 1920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최주석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빛 갯벌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평소 다니던 여행지에서 만난 갯벌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이 오는 8월 2일까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갯벌은 우주를 연상시킨다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변화되는 갯벌을 전통 공예 재료로 많이 쓰이는 자개로 질감을 입체적으로 표현해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닷물로 가득 차오르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으로 변하고 어느 순간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소금 냄새 가득한 갯벌의 변화 무쌍한 모습은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이번 기획의 집 빛과 갯벌은 작가님께서 갯벌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신 거고요. 이제 갯벌을 표현하시면서 약간 우주의 인상을 담으셨습니다. 갯벌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하는 공간입니다. 소금의 냄새, 빛나는 수평선, 부표와 그물 등 자연의 신비함과 따스함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주석 작가님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빛이 나는 자연의 신비함과 편안함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최주석 작가는 카파 국제미술상 최우수상 등 여러 수상 경력과 개인전 13회와 단체전 등 조형예술로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화폭을 넓혀왔습니다. 갯벌을 빛나는 기억 속의 작은 우주라고 명명한 작가가 캔버스에 그려낸 이번 작품들은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정감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